맛은 물론이요, 고품격 가니쉬의 플레이팅까지 이보다 완벽할 수 없는 파스타 한 접시. 그러나 파스타보다 더 주목받는 메뉴가 있었으니 다양한 재료와 두툼한 패티가 만나서 매력 만렙을 뽐내는 넘버원 메뉴 수제 버거입니다. 늘 그렇듯이 범상치 않은 맛의 배후에는 뭔가 비밀이 있기 마련이죠. 이 평범한 과정의 바탕에는 과연 어떤 비법들이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버거를 먹는 사람들의 반응에서 이 안에 담긴 비법이 결코 범상치 않음을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막 찍어내서 나오는 그런 패티 같지도 않고 고급스러운 고기를 쓰는 것 같은 느낌? 맛도 식감이 훨씬 더 좋고 부드러워요. 근데 잠깐,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고기 패티는 보이지 않고 난데없이 커다란 군만두가 등장합니다. 아하, 바로 이 안에 고기가 들어있었네요. 참고로 수제버거 맛의 8알을 담당하는 건 단연 고기 패티. 특별한 내공을 품은 메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파스타의 메인 재료인 새우 역시 심상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답니다. 지금 여기에서 살을 안다는 건 나만의 기술이 없는 이상은 살아남을 하잖아요. 더 멋있게, 더 정성을 넣어서 더 확실한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명품 수제버거의 달인을 만나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구 밀집도를 자랑한다는 달인의 가게. 계절과 상관없이 입맛 당기는 메뉴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맛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사랑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군요. 호텔에서 먹어본 직한 음식이 나오는데 가격은 진짜 좀 진짜 저렴하게. 셰프님께서 지금 식재료에 대한 자부심도 좀 있으시고 현실적인 가격에 퀄리티가 높고. 감사합니다. 품격 있는 맛과 착한 가격. 그 은혜로운 조화에 정점을 찍는 음식은 이 집의 최고 인기 메뉴인 수제 버거입니다. 유러피안 버거라면서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소스나 뭐 이런 게 좀 많이 첨가되고 맛이 좀 색달라서 버거보다는 요리에 가까운 그런 거로. 버거는 그저 한 끼 대충 때우는 쉽고 간편한 음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 패티에서부터 남다른 포스 뿜어주시니 결코 평범치 않은 패티의 맛 뒤엔 어마어마한 비법들이 존재했습니다. 양송이 버섯을 팬에 올려 구워내면 구수한 버섯물이 올라오는데요. 여기에 소금을 뿌려 간을 하고 조금 더 구워내야 한답니다.